4월 19일 오늘의 농사기록.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해는 좀 져가고 오늘 울금과 토란 아니 울금과 생강을 심었고 그리고 농협에서 오면서 17,000원 투자 모종을 사왔다. 오이와 가지 그리고 꽈리고추 또 아삭이고추 그리고 샐러리 방풍 3개 방풍 다시 도전한다. 그리고 미나리 돌미나리랑 미나리 개체수를 늘리느라고 만들었던 밭을 거기에 방풍을 심고 다시 미나리깡에 미나리를 옮겼다. 그리고 가지 3개 심었고 가지는 우리 올케가 잘 키워줄 거라서 잘 보이는데 했다. 자, 그리고 토란 심을 자리 부추에 물주기 했고 또 도라지에 새싹이 나왔다. 지금 도라지들이 잘 커주길 바라고 그리고 항상 배춧값이 장마때만 되면 비싸서 이제는 나도 좀 뭔가를 봄에 파종하면서 준비하게 되는데 그게 김장거리다. 여름에 한 지금서부터 해놓으면 5월부터 막 수확해갖고 조금씩 미리 해서 김치냉장고를 채워가면 된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너무하게 앉은 자리에서 코베 간다고 도둑님들이 우리가 있는데도 보란듯이 훔쳐가시는 작물도둑을 봐서 오늘은 설사부와 함께 이렇게 우리 담장도 다시 하고 그리고 좀 위치를 개선했다. 환경을 좀 개선했다. 그래서 들어오는 출입구도 바뀌었고 근데 오늘 목표 유황을 주는 건데 오늘 못했는데 내일 비가 60%? 그래서 내일 할까 한다. 딸기 물주기를 했더니 꽃이 좀 더 핀 것 같고 그리고 고추대 고추 심었고 간격은 좀 30cm 이상 작년에 30cm 좀 좁은 것 같아서 그 이상으로 했다. 한 50? 그리고 애호박을 심었고 방풍 심었고 아스파라거스 씨를 200개짜리를 사서 설사분에 100개 우리 거 100개 여기는 100개가 안 된다. 한 우리 동해밭에 심어야 돼서 여기는 한 50개 정도를 테스트를 해봤다. 그래서 반반씩 나눠서 되게 그리고 청경채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약호는 아직 소식이 없다. 자, 이제 깜깜해지고 집으로 갈 시간. 이제 내일 다시 와야 되겠다. 자, 오늘의 농사 기록은 여기까지. 그런데 나의 애정하는 마늘들을 한번 보자. 자, 마늘과 양파야. 우리 내일 만나자. 정말 이렇게 출입 금지까지 해놨는데도 들어와서 훔쳐가는 도둑은 무엇인가. 간도 크다. 자, 마늘과 양파야. 내일 만나자. 안녕. 오늘의 농사 기록 끝.